여행윤이에요. 오늘은 친구와 서울 근교로 드라이브를 가기로 했어요. 근데 저는 운전만 하면 그렇게 기진맥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저를 위한 든든한 아침을 해먹으려고 해요. 바로 초간단 3분이면 끓는 물에 모두 녹아버리는 알육스로 무려 3가지 요리를 해볼 거예요. 알육스 종류가 너무 많아서 하고 싶은 요리도 많아졌지 뭐예요. 저는 먼저 햄 감자찌개를 만들어 볼게요. 햄과 감자 등 여러 가지 재료를 냄비에 넣고 설탕, 고춧가루, 고추장, 간장, 다진 마늘을 넣은 양념을 물과 함께 부은 후 한우 알육스 두 개를 넣기만 하면 끝이에요. 이제 끓이기만 하면 돼요. 참 쉽죠? 모든 알육스가 끓는 물에 3분이면 녹아 빠른 조리가 가능해요. 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국산, 유기농 재료라 건강까지 생각한다면 추천해요. 무엇보다 집에서는 물론 캠핑장에서도 사용하기 용이한 개별 포장이라 너무 편리한 거 있죠? 단 하나로 만능 육수라니. 재료 손질에 필요가 없어 쓰레기도 안 생기고 안살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계란찜도 간단해요. 해물 알육스 하나를 끓는 물에 넣어 풀어준 계란을 붓고 기다리기만 하면 완성! 신년맞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저만의 마녀 스프 레시피도 공유해 볼게요. 잘게 자른 토마토, 양배추 등 모든 재료를 밥솥에 넣고 물을 부은 후 사골 알육스 두 알만 넣으면 끝! 짜라란! 1시간 정도 끓였더니 맛의 깊이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저처럼 찌개, 찜, 스프 등 자유자재로 알육스를 활용해서 손쉽게 누구나 요리하실 수 있어요. 알육스 한알로 맛의 깊이부터 남다른 요리를 여러분도 도전해보세요. 일단은 처음 한번 해보셨을까요? 네. 드시는 거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스키야끼는 샤브와는 다르게 국물 없이 간장국수에 졸여가면서 드시는 음식이에요. 먼저 앞에 있는 계란 완전히 풀어서 익힌 고기나 야채에 찍어서 드시면 되시고요. 유진이도 10분 정도. 유진이는 고등학교 다니게 해도